안녕하세요. 시끌벅적 도시생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도 바꾸고 옷도 좀 바꿀게요. 거울을 클릭하시고 외모 바꾸기. 와우. 와우. 소리가 안 난다. 이름을 그때 제가 낸시가 추천받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로아 이름이었어. 그래서 다른 추천받은 이름, 시아, 이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시아가 이 오빠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취존해서 이 옷을 한번 꼭 넣는 걸로. 일단 머리부터 볼게요. 잠깐만, 이번 팩에, 야, 이 머리 뭐야? 아니, 이 머리 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 이 머리 되게 예쁘다. 오. 아, 요 머리 조금 아쉽네. 이게 분명 이쁜 머리이면 틀림이 없는데, 뭔가 약간 어색하다. 허허허. 이번 팩에 여자의 머리가 별거 없었나? 머리가 없었구나. 없네. 머리가 없어. 딱 느낌은 이거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다른 옷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 옷은 잠옷으로 쓰자. 이 옷은 이따가 내가 잠옷으로 해줄게. 전신 의상 볼게요. 아, 얘 약간 도시적이어야 되지, 참. 약간 도시적인 느낌? 도시적인 패션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아, 근데, 아, 이거 많이 귀여운데? 옷이 진짜 귀여운 게 많네. 아, 괜찮긴 하다. 근데 이게 이 리본 색깔이 조금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무슨 옷이죠, 이건? 아니, 이런 옷이 있었나요? 아, 이거 무슨 해골 모으기 할때그 옷이구나. 잠깐만. 기왕이면은 이번 팩에 있는 옷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잠깐만요. 상의만 때려볼게요. 이렇게 팩으로 해서 시끌벅적. 바지 좀 잠시만요. 아무거나 일단 입히고. 바지가 좀 난해하긴 하네. 예. 원피스 입자. 원피스 입자. 이게 지금 상하 세트 옷이고요. 특수 의상에는 뭐 딱히 없고. 자, 딱 보기 좋게 보죠.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저 리본 색깔이 좀 애매해. 이건 안에 티셔츠가, 근데, 이거 무난하네. 역시, 이런 게 무난하긴 하지. 아니면 아까 요것도 조금 괜찮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있는 계절이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힐게요. 이 색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신발이 없었나요? 없었군요. 핑크핑크 단화. 빨간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 보라색. 따뜻하게 부츠? 야, 요거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요거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닌가? 이거 이런 거는 좀 너무 약간 길고
운동화. 근데 이거 색깔 좀 예쁘긴 하네요. 근데 이 치마랑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니 뭐니 해도 흰색이긴 한데, 흰색을 또. 분홍색. 어려워. 차라리, 야, 너가 골라라. 야,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주사위를 돌릴게요. 세번 돌려서 마음에 드는 걸로. 아니, 어울리는 거. 하나, 둘, 셋. 방금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다. 이거 어때요? 약간 베이지색. 이상한가? 두 번만 더 돌릴게요. 하나, 둘. 아! 다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아까 봤던 그거다. 아, 어떡해. 나왜 이렇게 어려울까? 좋아. 이번에 세번 돌려서 뭐가 나오든 그걸 신을 거야. 하나, 둘, 셋. 아, 잘못했어요. 갈색으로 갈까? 아, 이런 옷에 대체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지? 나 이거 선택 이거 하는 거 되게 못하는 것 같아. 하나, 셋. 그냥 씨, 마음 같아서 맨발로 다니게 하고 싶다. 근데, 아까 그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거. 아이, 이걸로 해. 그 다음 정장 볼게요. 이런 것도 토탈 뭐지? 토탈 스타일. 대충 도움 좀 받아보고. 너 머리가 이거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다. 이 머리 어떻게 살려볼까? 이거 어때? 너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인게임에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애가 되게 후리한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는 옷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특이한 옷을 입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정장을 입을 일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가자. 강렬하게 가. 좋아. 액세서리 좀 빼주시고. 방금 거. 요거, 요거. 누구야, 이거. 저거 한 번씩 뜨더라고요. 누구님을 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맥시스님이 운영자분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운동복 볼게요. 좋아, 핑크, 다음. 오케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거, 안볼수 없나? 계속 뜨네. 잠옷. 그 오빠 티셔츠가 여기 게 아니구나. 오빠 티셔츠, 여기 있다. 좋아요. 전이 무난한 컬러를 선택하겠어요. 잠옷이니까 뭐 바지가 편해야지. 어딨니? 왜 하의가,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너무 다 바지를 올려 입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없나? 근데 이거 잠옷이 아닌데, 이렇게 입으면? 불편하잖아, 그치? 요렇게 맞추죠? 됐네요. 좋아요. 다음.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살짝 신발만 손을 보고. 약간 로퍼 같은 거? 괜찮네. 갈색. 진한색. 이거 좋아요. 야, 이거 약간 니 색깔 같아. 괜찮은데? 우리 오랜만에 양말이란 걸 한번 신어볼까? 양말을 너무 안 신어봤어.
야, 됐다. 네 거다. 네 옷이야. 당장 구매해. 예쁘다. 예쁜데? 야, 이거 약간 평상복 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귀엽긴 하네요. 자, 수영복도 토탈 스타일 도와주고, 아이고. 보라색. 아니야, 주황색. 좋았다. 이거 마음에 든다. 시아 옷 끝. 10분 정도 걸렸네요. 야하. 그리고 왜 로아가 탐탐하게 느끼는 애정이랑 탐탐이가 로아에게 느낀 애정 수치가 다른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럴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님, 제 친구가 심지어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오랫동안 방치됐다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대요. 다시 부모가 되겠다고 덤비기 전에 금붕어를 먼저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떴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아이 뺏기면은 영영 끝인가? 이 역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 시아예요, 시아. 이 머리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들어. 응? 뭐 하는 거지? 집안 청소를 다 하네. 신발이 뭐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잠시만요.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너가 다 치운다고? 이건 뭐지? 향신료 축제 회전 폭죽? 아, 나 이거 밖에다 막 이렇게 해놨지. 터쳐보려고. 이따가 밤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 시아야, 너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돼. 시아야. 왜 이렇게 애가 바쁘니? 이거 한번 대화해볼까? 응. 조용하래. 뭐? 말하는 존이라고? 얘가 이름이 있었구나. 친밀함. 화기애애한 대화. 외톨이 특성이에요. 근데 얘는 괜찮나요? 안마 기능. 뭐지? 조물조물 마사지 맞네요. 안마네요. 얘랑 뭐 많이 친해지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아, 맞다. 이거 방이 제대로 안돼 있을 거야. 여기를 차지하기 누르고 아버지 차지하기 로하 차지하기. 뭐야, 여기도 있네? 방만 두고 봤을 때, 이 방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이 방. 아니면은 너네 같이 쓸래? 여기로? 아니면은 밑에 같이 쓸래? 위에가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밥 먹고 이러기가 편할 것 같고, 위에도 욕실이 있어요. 고민되는데, 여기를 차지하자. 같이 써, 너네. 같이 쓰자. 보면은, 박탐탐과 별 보기. 아쉽게도 저녁이 아니라서 안될것 같고요. 캐롤라인. 룰라인. 라인이. 응? 화장실 왜? 화장실 가. 사용해, 사용. 왜 저기 신이니?
이게 뭐야? 떴어. 이게 뭐야? 괜찮아. 하고 재미 높이고 밥 채워 먹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실 한심에만 집중을 하고 싶긴 해요. 일단 로하가 5시간 후에 출근. 아, 맞아. 운동을 맞아. 조금 하고. 알아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라인이도 운동을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 왜다 요리를 따로 만들고 있지? 탐탐은 페네 튀긴 필라피아 초콜릿 칩 쿠키. 초코 칩 쿠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즈는 진짜, 물론 우리 실제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운동을 좀 해줘야 돼. 근데 심즈는 좀 그게 심한 것 같아. 운동을 안 하면 너무 살이, 살이 되게 빨리 찌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다가 뭘 놓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체스 테이블이나 요가 매트. 그렇네요. 공간이 되게 널찍널찍해서, 야, 여기 요가하기 좋겠다. 진짜. 제가 배치를 할게요. 요가 매트. 요가. 요가 띄우고 매트. 하나, 둘, 셋. 아, 뭔가 이게 칸이 안 맞는 게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 건가? 어어! 아, 완벽해. 완벽합니다. 살짝 땡길, 아, 이 돌덩어리 풀 때문에 안 땡겨지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색깔을 바꿀까요? 되게 이런 문양인데, 아니, 이 문양으로 다 다른 색깔을 하는 거야. 예쁘다. 예쁘다. 좋아. 상태가 좋으면은 요가를 시켜볼게요. 요가 프로그램 수행하기. 원기 집중. 너 요가를 해본 적이 있니, 근데? 아직 그게 없는데? 웰빙이 없어. 요가 연습하기. 다들 요가를 해보자. 시아는 못해요. 어린이는 요가 같은 걸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막 팍팍 움직이는 걸까? 살짝, 살짝, 살짝. 요렇게 볼게요. 온 가족이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몸매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오랜만에 다들 운동을 좀 시키고요. 시아는 요가를 못하니까 되게 귀엽다. 너뭐 하고 싶니? 애기가 보자. 애기가 놀 만한 게. 이거 뭐지? 방금 뭐죠? 오! 우와! 러너와 화환이 있는 학다리 테이블 할리데이션. 우와우! 홀리데이 크래커. 먹는 건가요? 우리 이걸 같이 먹어볼까요? 어디 계시죠? 요가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네. 하나, 둘, 셋, 넷. 귀여워! 맥크라켄 상병. 일병 비밀에 쌓인 오라클. 우와, 할리데이 벽난로도 있고, 오, 이게 뭐가 업데이트 되더니 이거였구나. 이거 다들 먹어보자, 궁금하다. 아, 여는 거야? 먹는 게 아니라? 동시에 딱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시야가 여기까지 오면, 잠깐, 벼룩시장, 잠시만요.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내가 모르고 널 취소해버렸다. 이건데. 지혜님, 잠시만요. 팍 하고 터져. 잠깐만! 잠깐만! 뭐지? 달콤한 놀라움, 시안 홀리데이 크래커 안에서 사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탕이 무슨 맛인지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워요. 열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색종이 조각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진짜 선물을 넣는 것을 깜빡했군요. 다음에는 행운이 따르기를. 특별한 수집용 봉제 인형을 받았대. 난센스 퀴즈를 적어놓은 쪽지. 문제. 이거 정답이 나오면 어떡해. 복권 당첨 확률을 두배 올리는 방법은 두장 산다. 똑같은 게두개 나왔고, 탐탐이랑 로아가 다른 게 나왔어. 봉지 인형을 받았대, 근데. 여기 있는 건가?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감정 상태 영향 받지 않기, 감정 상태 영향 받기. 뭘까요? 듣자니 흥정을 잘하지 못한다면서요? 내가 벼룩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비결을 전수해 줄까요? 아까 그거 놀러 오라고 한거다 날라가 버렸네? 벼룩시장에서 만납시다. 고! 이게 너무 많이 가면은 좀 이게 헷갈리니까, 캐롤라인이랑 시아를 보낼게요. 여기 제가 팔 만한 게 이런 향신료? 뭐야, 모르고 탐탕이만 뺐구나. 미안해. 여기로 와. 근데 나 너네 다 이거 못 봐준다. 일단 그러면은 다들 막 뛰어가는데 뭐 세일하나? 여기다 판매를 합시다. 여기다 합시다. 피곤한가 본데? 로아 집에 갈래? 로아를 일을 보낼게요. 출근하게 하고. 로아야, 출근해.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보내면 되나? 할게 없으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75원, 30원, 140원. 야, 더 비싸게 팔아야지. 그렇지. 가격이지. 300. 좋았다. 가격 정하기. 좋았어. 딴 사람들한테 해야겠다. 뭐 하고 있을까요? 숙제하고 있고요. 시아는 음악을 듣고 있네요. 잠깐만, 지금 이 장사가 중요해서. 역시 이거 괜히 다 데리고 왔어. 아빠가 돌을 팔아야 돼가지고 수집물 거래하자고 부탁하기. 야, 이분을 좀 꼬시자. 이분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솔직히 그거야. 너무 비싸서 그래. 어때요? 돌 팔아요, 돌. 돌돌돌. 안녕하세요. 왜 자꾸 나 관계가 까이는 거지? 너무 비싸서 사기꾼 같나 봐. 자, 판매를 시작합니다. 어때요? 언제 팔렸어? 얼마에 팔렸죠, 그리고? 이거 다시 나중에 돌려봐야겠다. 팔렸어.
아, 어떡하지? 배고파서 안 될 것 같은데? 비우자 일단. 그리고 노상 판매 시작하기. 제 빨간 돌 보신 분, 빨간 돌이 사라졌어요. 이분한테 팔자. 이분하고 왜 사이가 안 좋아? 야, 이분. 야, 가격. 그렇지. 올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석탄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하네. 사갔다. 우와. 안녕하세요, 언니. 다 팔렸어요. 야, 얘 장사시켜야겠는데? 야, 얘가 아빠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장사를 잘해. 안녕. 이거 잠옷 아닌가? 얘도 졸린가 봐. 아, 운동복이죠, 이거. 좋아요. 좋은 장사였다. 좋았어. 돌아가자. 아이고.